전생의 기생이다. 전생의 기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잘 아는 법구경의 예 중에 그런 거 있죠. 네 전생사를 알고 싶은가? 그러면 뭡니까? 금생에서 받고 사는 게 바로 네 전생이다. 지금 이 생에서 탁 나타나는 그림 그림이 이 프로그램이 바로 네가 전생에 딱 메모리 칩에 딱 꼽아 놓은 기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뭡니까? 그러면 미래사를 네가 미래생을 내 생을 네가 알고 싶은가? 예. 이런 문제죠. 지금 바로 네가 바로 네가 짓고 있는 게 행하고 있는 게 예? 울고 웃고 달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앞으로 그대로 컴퓨터를 켜면 다음 생 켜면 그대로 네가 하게 된다. 그뭐그 어려운 거 아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만공선사한테 찾아온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스님, 달마대사가 저 인도에서 왜 우리 이 땅으로까지 넘어왔는데요? 이래 물으니까 닭은 축시에 울고 해는 인시에 뜨더라. 해는 만공선사의 전생 얘기를 잠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다이 할수 있습니까? 조금 한 모타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비구니 일엽 스님의 얘기입니다. 일엽 스님의 기록에서 보이는 얘기입니다. 일엽 스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옛날에 화가 나혜습과 같은 소위 동시대의 여성 운동가지요. 신문사도 있었고, 그죠? 시도 했고, 수필도 했고, 했던 유명한, 소위 여자입니다. 비구니입니다. 이 양반이, 소위 머리 깎고, 만공 스님 밑에서, 이제 살았죠. 중지를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수덕사에서 수덕사에 여성 칸가 있나? 그 얘기가 지금 일엽 스님 얘기라 하는 거 아이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가 하루는 이 일엽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묻습니다. 스님은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스님은 잠시 머무는 곳에 절대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열 사람이 살면 열 사람이 넉넉해, 백 사람이 살면 백 사람이 넉넉해 살게 되는데 그 연유가 어디 있습니까? 스님, 전에 저 금강산 마현, 저 꼭대기에 있을 때도, 시주가 떨어지지 않고 늘 시주가 이어져서 그 공부하던 소위 스님들이 넉넉하게 힘을 낼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스님은 무슨 복을 지어가지고 이런 복덕을 누리고 삽니까? 이런지 이렇게 하니까 그참 우리가 이 자기 아픈 얘기를 남한테 드러내기가 힘든다, 이가. 부모들도 자식한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진녀가 그래, 진녀가. 삼촌, 삼촌, 엄마, 이거는 뭐야? 엄마의 이거는 왜 이렇게 했어? 이래 물으면, 너 엄마 그 얘기 안 하더나? 안 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얘기할 수 없잖아. 다시 말하면 엄마도 딸에게 못하는 얘기가 있어.
전생이 아름답지 못할 때, 또는 이생이 아름답지 못하면 남한테 못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전생 얘기 참 하기 힘든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삼생 전에는 전주 땅에서 기생짓을 했어. 기생짓을 하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내가 육보시를 많이 했어. 몽고생을 많이 했어, 이 말이에요, 뭐. 그래가지고, 그때 생긴, 소위 돈으로, 그 당시에 봉서사에, 스님들한테 내가 보시를 많이 했지. 아마, 그래서 내가 절에 있으니까, 그때 스님들이, 내한테 그 시주를 갚는다고 이렇게 양식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 그래가 그 다음 생에 이생 때 오니까 또 내가 유명한 기생을 했는데 그때는 봉서사에 소위 큰 스님이 계셨어. 응?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큰 스님한테도 내가 크게 감화를 받고 많이 내가 시주를 했지. 그러니까 이큰 스님한테서는 내가 지혜를 얻는 거 같고 공부는 전 없는데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던지고 주고받는 말 속에 지혜를 얻는 것 같아. 꼭 책을 펼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이 절에 누구한테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살말을 보냈는데 이게 지금 돌아오고 여름다때서는 내가 지혜를 얻은 것 같고 묻혀왔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바로 전생에는 내가 소위 훌륭한 장수였어. 다시 말하면 나라를 구할 정도로 큰 장수였어. 그래가 지금도 이 덕숭산이라는 큰 소위 절, 큰 산, 큰 절, 다시 말하면 군대, 사단급, 여기에 내가 방장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회 스님이 참, 스님, 우리가 몰랐는데, 그런 소위 음덕을 알게 모르게, 많이 지었군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지혜를 줬다는 스님이 큰 스님 바로 진묵 선사죠. 진묵. 유명한 진묵 선사죠. 그리고는 뭡니까? 하는 소리가 나는 그런데 전생에 소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은 살았는데, 소로 태어났는데, 이 소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 거야. 내가 뭐 배짱이나 앵무새로 태어났으면 중지를 하더라도, 노래 부르고, 어느 스님처럼 노래도 부르고, 그제? 영화 배우도 하고 그러면서도 할수 있었겠지만은 나는 전생에 소로 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로 살았던 그 전생의 빚을 갚는다고 지금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스님 소로 살았는데 무슨 이 지금 이름 스님 질문인데 소로 살았으면 뼈가 빠지도록 일하는데, 일해도, 가죽 채찍이 날아와서, 이랴! 한 파인데, 뭐또 빚을, 졌습니까? 다시 말해, 소로 살았으면 그 집에 빚을 다 갚았을 텐데요. 야이놈 자스가. 소라고 해서 다 빚을 갚나? 소도 깨어른 소가 있어. 내가 소로 왔는 그 전생에는 상당히 깨어렀겠지? 무거운 짐을 실으면
무너뜨려버리고, 이리락 하면 말이야, 더 천천히 가고, 열불 나면 주인도 받아보고, 이런 못된 소로도 산 적이 안 있었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런저런, 전생에, 소위 악행도 했고, 소위 선행도 했는데, 내가 선행이 좀더 많았지 않았겠느냐. 응?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곳곳에 그 선행을 받았던 인연들이 내가 혹 굶진 않나 싶어가지고 시주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보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네. 하면서 일업 스님이, 이 만봉 스님의 전생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전생의 업장이 이렇게 소중한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글을 써놨죠. 써놓으면서 이제 그 양반, 마지막 얘기가 뭐냐고 그러면, 인연 하나 늘면, 인연. 인연 하나 늘면, 업장 하나 늘고, 인연 하나 늘면 업장 하나 늘고, 그죠? 업장 하나 늘면 인연 하나 는다. 이게 업장, 우리가 사업장이라 해봅시다. 사업장에서 잘하면 좋은 인연이 오겠죠. 잘 못하면, 별일 일 있잖아. 그럼 또 잘못된 일이 찾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인연 하나 맺으면 장 하나 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일업 스님의 얘기예요. 보통 인연이라 하는 것을 우리 유명해서 맺지 못할 인연이랑 뭐 어떨지 하잖아. 인연 하나 늘면 업장 하나 늘고, 업장 하나 늘면 좋은 선연이 이어지도록 애를 써야 될 것이다. 라고 일업 스님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인연, 정말로 좋은 업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부모 자식 간에 이게 세세영영, 세세영영 피를 타고 가니까, 피를 뭐 돈이 재산이 있으면 뭐 피를 타고 저 사돈의 팔통을 따라간다더만은, 그죠?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인연을 아름답게 하되, 소위 나쁜 업장이 끼이고 사이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일업 스님은 우리 노장 스님은 전생에 기생이었다 하더라 하는 소리가 보입니다.